며칠 전 새벽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상공으로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이란의 공습이 5시간 정도 이루어졌죠. 대응에 나선 이스라엘이 99%에 이르는 숫자를 요격했지만 이 짧은 시간 지출한 방위비만 천문학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 이스라엘군 재정 고문 출신인 장성급 인사가 최근 이스라엘 현지 매체에 밝힌 내용 함께 보시죠. 이번 이란 공습을 방어하는 데만 쓴 예산 모두 40억에서 50억 쉐켈.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조 4,700억 원에서 1조 8,4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이스라엘군 연간 예산이 22조 3천억 원인데요. 이를 고려하면 하룻밤에만 군 예산 6.3% 수준의 비용이 쓰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거리 미사일 요격에 쓰이는 아이언 돔을 운용하는 데는 5만 달러 정도, 중거리 발사체 대응용인 다윗의 돌팔매가 100만 달러 정도고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에로2가 350만 달러, 에로3는 6,20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즉, 이 같은 요소별 지출을 합산해 볼 때 많게는 1조 8천억여 원까지 든다는 게 이스라엘군 재정 고문 출신의 의견입니다. 특히 이번 방어에는 미군이 2개 전투비행대대와 구축함 2대, 패트리엇 방공망 등을 동원해 이란의 드론 70기와 미사일 3기를 각각 격추한 바 있죠. 영국, 프랑스도 이번 방어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도움이 없었으면 방위비는 더 컸을 겁니다. 반면 이란의 경우 공습에 드론 300여기와 탄도미사일 일부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동원한 드론 기종은 샤이드 136으로 파악됐는데 한 대당 많게는 2만 달러, 2,8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외에 탄도미사일 120여기 등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종이 파악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추산은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기종으로 젤잘3가 있는데 한 기당 가격이 150만 달러, 우리 돈 2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공습에 이스라엘이 일단 방어에 성공한 것은 맞지만 비용만 놓고 볼 때 향후 공습과 보복이 반복될 경우 연간 군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정도로 큰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마스와의 교전 속에 이스라엘이 치러야 하는 막대한 비용이 이란 대응 수위를 결정하는 데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